된 거예요? 녹화를 안 했어.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반창코님하고 같이 에어2S 날려보려고 왔습니다. 저번에 에어2와 미니3의 거리 테스트가 있었을 때 에어2가 이겼습니다. 이번에 에어2S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런데 제 드론은 멈췄습니다. 얘도 네. 전기줄을 못 읽을까? 앞에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요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보면은 왜 지도에 표시가 안 되지? 아, 표시됐다.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빨갛게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돼요. 요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쪽으로 가갖고 여기 지금 전기줄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줄을 인식을 못해. 아, 또 갔구나. 얘도 전기줄은 인식을 못하는 걸로. 아, 시원해. 그래갖고 너무 비싼 선풍. 가까이 온 다음에 내린 다음에 내리시면은 내려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 뭐야? 아, 이거 원래 그렇지 않잖아. 끼고 빼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라님 얘기한 것처럼 맨날 처음 하는 기분이라. 다음에는 진짜 빠르게 편하게 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낄 때마다 새로 끼는 것 같아요. 처음 끼는 느낌. 아,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아,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샀어. 아, 그래요? 어. 아예 처음 이게 다 껴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것도 방어가 되니까. 에어2가 좋아. 나는 이거 켜놓으려면 선풍기 켜놔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나는 그게 없었으니까 잘 모르죠. 선풍기 안 켜놓으면 이제 금방 죽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얘기가 있어요? 네, 저랑 비슷하다는 분도 있고, 그런 그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SD카드를 교환하고 나서 괜찮아졌다라는 분도 있고. 이게 부러웠는데 부러운데 안 갑자기 부러워. 갑자기 안 부러워졌죠. 갑자기 오늘 내가 또 느꼈잖아. 그러니까 어휴,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겠어요. 놀랄 건 없는데 내 거 아니니까. 그죠? 폼 들었잖아. 2년짜리. 네, 폼 네, 들었죠. 해볼게요. 오늘은 7월 11일 4시 40분이고요. 전 4시에 퇴근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답글을 달고 있는데 지도 확대 기능과 지도를 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비행을 해야 되겠죠. 이거 화면 녹화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 둘 셋 스크린 녹화는 하고 우선은 드론이 GPS가 잡혀야 되겠죠? 어, 잡혔네. 여기 왼쪽 아래 보면은 마크가 있습니다. 요 지도 마크 요거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조금 커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를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확대됩니다. 드론이 움직일 때 내 홈포인트, 얘가 이륙하면 홈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가 없으면은 이륙을 30m까지밖에 못합니다. 지금 홈포인트 잡혔죠? 그러면 홈포인트가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고 나서 얘 드론이 움직일 때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드론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죠? 드론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센서 때문에 더 이상 못 갑니다. 지금 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럴 때 센서를 끄고 이동을 해도 되는데 콤박살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얘를 옆으로 돌려요.
옆으로 돌리고 옆으로 오면은 측면에 센서가 없는 걸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얘 멈추지 않았어요. 켰을 때 이 모양이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커지고 얘를 누르면 다시 작아지고 커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전체 화면이 카메라 뷰하고 바뀌고 얘는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은 체인지 되고요. 위아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요거를 누르면은 레이더가 켜져요. 이 지도는 보는 게 얘가 기울어지면 이렇게 돼요. 보이나? 기울어지면은 예전에 막대기 두 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네요. 그래가지고 물이 찬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기울어졌을 땐 물이 많아지고 뒤로 했을 땐 물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 물이 왼쪽으로 가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할게요.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안전에 보시면 콤파스 정상이라고 하고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요걸 누르면은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시작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됐고 얘도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성공했죠? 다시 한번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이번에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이번에도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성공했죠? 이번에는 섞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세워서는 왼쪽으로 돌릴게요. 그럼 성공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험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보다는 실험이 낫겠죠. 왼쪽이던 오른쪽이던 두 개를 섞어 하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DJI Mini 3 Pro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 영상은 끝났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올리고 그냥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또 글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자. 안녕. 끝. (웃음) 왔다 왔어. 아, 다행이다.